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사무실에서 부실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전 남양주 시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남양주 병원에서 후보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조광한 후보께서 지금 수도권 전면적인 행정 개편에 관련돼서 저희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뉴시티 혹은 뉴시티 경기도 원샷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지금 수도권은 가밀화가 지나치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초미의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뉴시티 그리고 경기분도 관련된 것을 원샷으로 경기도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경기북도로 하면 또 강원서도로 전락한다 하는 등의 망발을 일삼아서 많은 강원도민들의 또한 분노를 삼바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양주 시장을 역임하시면서 지방행정, 특히 수도권 지방행정을 일선에서 체험하신 우리 조광한 후보께서 이에 대한 명쾌하고도 많은 고민이 담긴 방안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 남양주 시장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 남양주 병지역 국회의원 후보 조광한입니다. 예, 준비해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 조광한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남양주병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서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부터 행정권역 조정을 당론으로 정한 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하남시를 비롯해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경기도가 너무 비대해져 도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함을 지적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두 문제를 똑같은 비중으로 하여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연접해 동일 생활권에 있는 경기도의 도시들은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18세 이상 구리, 김포, 하남 시민 각각 800여 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세 도시 모두 60% 이상 찬성을 했습니다. 서울로 통학을 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교통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국회로 출근하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정부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GTX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다, 한 몸이나 다름없다 하시면서 GTX 사업 완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방 성장 거점과 연계되는 교통망 구축을 반드시 달성해서 균형 발전을 이끌어 달라며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강조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GTX-B가 정차하는 도시로 그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시티 프로젝트는 서울만을 위한 비전이 아닙니다. 서울로 출퇴근 인구가 많은 근접 지역은 서울로 편입시켜 생활 권역에 적합하도록 행정 체계를 개편하여 교통, 문화, 교육, 의료, 자산 가치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도시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생활권이 같은 연접 도시의 발전을 육성하고 그들 간의 연결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것으로 여야의 이견 없이 추진되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선거를 앞둔 전략으로 비하하고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헨리 스워드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을 때 자원도 없는 얼어붙은 땅을 왜 사느냐고 맹렬한 비판을 받았고 프랑스 파리의 상징적 건축물인 에펠탑도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천박한 철덩어리라는 혹평을 받고 철거될 뻔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놓고 보아도 지금 당장 새로운 시도에 대한 가치를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보는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 현재 도시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는 일은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서울도 1963년 대대적으로 확장되어 1973년과 1995년에도 경기도 일부 지역이 서울에 편입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과 생활권이 같은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서울로 편입시켜 실질적인 동일 도시 권역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는 수동적이고 폐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남양주시장 재직 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의 다음 선거를 목표로 한 매표성 포퓰리즘 정책과 정면 충돌한 바 있습니다. 오로지 권력을 움켜쥐는 데 도움이 되는 사안에만 집착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일탈된 행정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민주당은 행정 권역과 생활 권역이 불일치함으로 인해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와 마음 속에는 국민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교묘한 말장난과 매표성 포퓰리즘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할 뿐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말로 그들이 말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재명에게 겪었던 그 경험 때문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했던 매표성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해야 함을 절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료 시민의 의사에 따라 행정 권역 조정을 해야 하고 또 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최악의 도지사를 경험했던 저는 행정구조 개편이 더욱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3단계인 행정체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단계의 행정체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미래 행정체제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서울로 포함시켜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이 일치되게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연접한 구리시, 구리시와 연접한 남양주시 병지역이 서울권역화되는 사안은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역 동료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듯이 저 역시 남양주 시민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존중할 것입니다. 저 조광하는 국민의힘 남양주 병지역 국회의원 후보로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시티 프로젝트에 남양주시 병지역이 편입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양주시 병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글귀처럼 저는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도전할 것입니다. 조강한과 함께 걸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